안녕하세요. 오늘이 2024년 5월 18일입니다. 토요일이고요. 날씨는 굉장히 맑고요. 매일 아침에 여기를 쭉 벌통 소문 앞에 죽은 벌 상황을 항상 확인을 하거든요. 이거 응애 피해벌로 죽은 벌입니다. 응애 구제를 저는 뭐 올해 전체적으로 한 15번 정도 실시를 했어요. 그런데도 봉판이 터져 나올 때마다 응애가 나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투여를 하는 거고요. 저는 지금은 이제 분봉을 여러 통 시켰습니다만 겨울에 벌을 하도 많이 죽여가지고요. 이 체밀군이 못 돼요. 그래서 과감하게 이거 응애 제거제 오늘 이거 투여를 했습니다. 투여를 했고요. 자, 벌들이 응애, 일단 뭐 원인 미상으로 죽은 벌도 있지만 이 벌통은 응애 피해벌이 일단 발견이 됐고요. 지금 자 여기도 벌이 꿈틀꿈틀하는데 이거는 뭐 농약 피해로 죽었던 뭘로 죽었던 어쨌든 매일 몇 마리씩은 죽어나오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지금 온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내부 온도가 28.2도 2도나 28.3도 둘 중에 하나는 외부 온도 하나는 내부 온도거든요. 세상에 지금 외부 기온이 30도 가까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오늘이 5월, 잠깐만요. 이게 온도가 맞는 건가, 이게? 이렇게 온도가 높을 리가 있나요? 27.6, 28.2도, 28.3도. 여기 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 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 온도인데요. 외부 온도도 28.3도, 내부 온도도 28.3도. 이건 참, 이게 뭐, 삼복더위지, 이게. 자, 요 008번이요. 얼마 전에, 여왕이 있는 소비를 한 장 빼내고 봉충 소비 한 장 빼내고 그리고도 그 세력이 좋기 때문에 공소비를 하나 더 넣어서 3매로 분봉을 시키고 여기는 그냥 일종의 버린 자식이죠. 여왕을 빼내버렸으니까. 그리고 나머지가 여기에 이제 버린 자식인데 여기에 변성 왕대가 생길 것이다 라고 내가 며칠 전에 올렸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왕대가 생겼는지 보는 겁니다. 지금 사양액이 다 고갈돼 가지고 아주 여기는 소초를 조소 중이었기 때문에 세력이 좋게 그냥 놔뒀어요. 한 통 더 분봉을 시켜도 되는데 일부러 분봉을 안 시킨 겁니다. 자 일단 벌을 다 쫓아버리고요. 보는 겁니다. 이거는 뭐 완전히 뭐 사각 봉판인데요. 이거 봉판 다 터지면은 벌 세력이 무진장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여왕이 딱 교미만 했다면 다 즉시 또 이 분봉 가능한 봉군이라고 이게. 자 이렇게 아주 세력이 아주 양호합니다. 양쪽 다 봉판이. 그러니까 그날 요거를서 하나 더 분봉을 시킬까 하다가 지금 요게 소초라고요. 소초 조소를 해야 되니까 벌이 너무 세력이 줄어들면 안 되니까 그냥 놔둔 겁니다. 자 여기 왕대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섯 개 이쪽에도 있고 양쪽으로 한 열 개는 지금 만드는 것 같은데요. 원래 소비가 두 장 이상이면은 한 20개 정도 최소한도 열 개 이상 만들어져요 왕대가. 자 아직도 뭐 아주 어린 애벌레도 있고 자 여기도 왕대 조성 중이고요. 아마 더 생길 겁니다 왕대가. 근데 이 소비야만 생겼네요. 아까 본 먼저 본 소비에는 왕대가 안 생겼고 여기는 여기에도 여기는 3일령에 3일령 이하의 애벌레가 없었다는 얘기죠. 여기는 이제 소초가 있고 여기는 집 다졌어요. 저 반대편은 조소 중이고요. 그래서 이거 소비를 지금 상당히 띄워놓는 겁니다. 소비를 바짝 붙이면 안 된다고 내가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자연왕대는 소비 밑에 생기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변성왕대는 지금 보시다시피 중간에 생기기 때문에 소비를 바짝 붙여버리면 왕대가 크게 만들어지지도 않고 그 옆에 붙어버린다고요. 그럼 나중에 내가 만다고 소비 들어올리면은 왕대 옆구리가 툭 터져가지고 그 왕대 여왕이 죽어요. 그래서 이 소비를 가능한 넓게 벌려놓아야 되고 그 대신에 이제 소비를 넓게 벌렸으니까 일벌들이 집을 높이 지어버린다고요. 그러면 이제 그 이 소비는 영원히 못 붙이는데 어차피 나 언젠가는 채밀을 할 거 아니에요. 채밀할 때 밀도로 싹 깎아내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올해 양봉 3년 차이고요. 이게 작년에도 이제 채미를 좀 해보니까 밀도를 이렇게 밀어가지고 채미를 하다 보면은 소비가 망가지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게 소비가 오래되니까 시커멓게 돼가지고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년 봄에 계속 조소를 시켜가지고 새 소비를 만드는 게 좋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제가 터득한 올해 근데 제가 일부러 소초를 안 넣어줬어요. 지금 소초 이 벌통에 10통인데 딱 이거 2개밖에 안 넣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작년 10월달에 저는 모든 벌통에 계산군으로 월동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겨울에 이제 경험 부족이죠. 작년까지는 2년 차였으니까 잘 몰라가지고 벌을 너무 많이 죽여 거의 전멸 수준으로 죽었어요. 다행히 망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분봉을 시키는 것이지만 이게 소비가 계산으로 올라가 있다가 다 이렇게 벌이 많이 죽어버리니까 공소비가 아주 그냥 주체를 못할 정도로 많아요. 그래서 소초를 안 넣어준 겁니다. 근데 소초를 안 넣어주니까 헛집을 어찌 많이 짓는지 이 벌통에서만 헛집이 소비 한두개 정도는 나왔을 거예요. 하도 헛집을 많이 줘서 소초를 넣어줬는데 소초가 있는데도 헛집을 줘요. 그러니까 이제 벌들이 너무 집을 짓고 싶은 조소 욕구가 왕성한데 소초를 안 넣어주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봄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소초를 넣어줘야 한다. 이게 이제 제가 또 터득한 하나의 양봉의 뭐 원칙이라면 원칙일까? 테크닉입니다. 자, 여기는 지금 어차피 저는 채밀군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그리고 이게 일주 이게 이제 분봉군이죠. 여기서 여왕이 빠져나가가지고 여기로 갔으니까 이게 제가 첫 번째로 발명 특허 출원한 벌이 빠져 죽지 않는 사양이고요. 이렇게 사양액 위에 이렇게 딱 만든 셀룰로이드 필름을 올려놓으면은 벌들이 요 사양액 속으로 못 들어가거든요. 이거 다 먹을 때까지 벌한 마리도 안 죽어요. 그런데 오늘 저쪽 끝에는 이게 죽은 벌이 많이 나왔어요. 그거를 내가 지금까지 이제 얼핏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고 관찰을 하면서 봤는데요. 저는 지금 양쪽에 가운판을 두 개를, 벌통 안에 가운판이 두 개씩 들어있다고요. 그러면은 지금 요즘 낮에는 물론 안 틀죠. 저녁에 온도를 보는 거예요. 20도에 17도, 15, 16도 이렇게 벌통 내부 온도가 내려갈 때는 가온판을 18도로 맞춰서 약간 올려줘요. 그러면 밤에 이제 가온판이 이게 온도계인데 제가 사용하는 아까 본 온도계 있잖아요. 그게 몇천 원짜리라고요. 그러니까 오차가 심해요. 내가 보는 온도보다 이게 높았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요거 저한테 많이 사가신 분들 많은데요.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가온판이 없는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가온판이 있을 때 안에 벌통 내부 온도가 30도 이상 올라갔다 이렇게 볼때 그렇게 뜨거우면은 여기 사양액도 문제가 생기고 요 위에 셀룰로이드 필름 위에가 끈적거려요. 그리고 가장자리가 아주 미끄러운 현상이 생기고 그러면 벌들이 여기서 못 올라와서 버둥대다가 죽거나 날러가든지 가운데로 오면은 벌이 여기 끈끈이 같이 끈적이니까 딱 붙어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가온판이 있는 분들은 이유를 불문하고 매일 이걸 한 번씩 교체를 해주는 게 좋다. 이거를 욕실로 가지고 가서요. 이 필름은 바닥에 놓고 뜨거운 물 틀어서 샤워기로 샥 한번 그냥 뿌려만 주면 돼요. 뒤집어서 샥 한번 뿌려주면은 약간 굴곡이 졌던 것도 쫙 펴지면서 끈적이는 게다 사라진다고요. 사양기 내부도 뜨거운 물로 한번 세척을 해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제가 판매한 이게 벌이 빠져 죽지 않는 사양기거든요. 이걸 이대로 넣어줘도 잘 물어가요, 대부분은. 그런데 못 물어가는 멀통이 있고 빠져 죽는 멀통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요거를 저는 잘랐습니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런 약군. 이게 이제 벌이 정상적인 세력이고 세력도 좋고 정상적인 봉군이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세력이 좀 약하거나 문제가 있는 봉군은 이걸 못 물어가거나 여기에 들어가서 죽어요. 그래서 요걸 높이가 이렇게 잘랐고 지금 이제 저한테 요거 같이 요걸 사가신 분들이 이것도 같이 사갔거든요. 요게 높이가 높은 제가 두 번째로 말미암아 특허 출원한 스마트 가상이고요. 요거는 10cm고 요거는 8.2cm, 8.8cm? 그럼 1.2cm 여유가 있기는 있지만 개포가 밑으로 활처럼 휘어지면서 위에를 덮어버려요. 그리고 요 제가 판매한 요 스마트 가상이 뚜껑에 꽉 맞질 않아 약간 널널하다고요. 그래서 요 개포를 덮고 뚜껑을 덮을 때 뚜껑 한쪽은 딱 덮여 있는 상태에서 한쪽을 살짝 손으로 들고 요 개포를 쫙 잡아당겨서 팽팽하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안 그러면은
개포가 여기를 이렇게 덮어가지고 벌들이 못 물어가요. 저도 처음에는 위에다 막대기를 하나씩 올려줬거든요. 근데 그 불편하니까 요거를 개포를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것 같이요. 한쪽을 뚜껑을 덮고 한쪽은 살짝 들고 개포를 잡아당겨서 팽팽하게 해주면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요 벌통 안에 IP 카메라가 있으니까 스마트폰으로 다 확인을 하거든요. 일단 오늘의 그 영상의 중점은 그렇습니다. 여기는 분봉군은 아니지만 분봉군이 됐어요. 저절로. 이 벌통에 있던 여왕을 빼서 분봉을 시켜버리고, 이건 남아있던 버린 자식이지만, 버린 자식에서 현재, 변성왕대가 한 10개 정도 조성 중이고, 아마 내 생각에 몇개 정도는 더 만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왕대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얘기를 했어요. 저는 작년에 제가 사용한 방법입니다. 저는 올해 양봉 3년 차이고, 지금까지 이렇게 변성왕대로만 100통 이상 분봉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변성왕대로 분봉시키는 데 대해서는 조금 터득을 했다. 일가견이 있다. 그래, 이충왕이나 변성왕이나 차이는 눈곱만큼도 없고요. 오히려 변성왕대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다만, 변성왕대로 소비를 붙여놓고 만들면은 안 됩니다. 벌써 왕대도 작아지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소비를 벌려놔야 왕대가 크게 만들어지고, 옆에 옆구리도 안 터진다. 그리고 나서 요거 왕대가 이제 뭐 많이 달리면 20개, 적으면 10개 이상 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왕대를 한 개만 필요하잖아요. 나머지 왕대는 이 왕대가 내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은 여러 날 지나도 왕대를 이렇게 폐기 처분하지 않는 봉군도 있는데요. 대부분은 처녀왕이 딱 나오면은 처녀왕이 다른 왕대를 죽인다고 그러는데 제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은 일벌들이 나머지 왕대를 다 물어 뜯어가지고 평탄 작업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왕대가 나오는 날을 잘 계산을 해야죠. 지금 오늘 여기 왕대를 조성 중이니까 이게 만들면은 앞으로 며칠 동안 더 만들 것이고, 오늘은 2024년 5월 18일이니까, 이게 뭐 봉계가 지금 369니까요. 6일 동안 애벌레니까 이게 6일이라고 보고, 지금 이틀 됐다고 보고, 앞으로 4일이면은 22일 날 봉계가 씌워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9일 후에 여왕이 태어나니까 6월 1일 날 처녀왕이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지금 왕대 만드는 걸 봤을 때. 그러면 6월 1일 날 반드시 내검을 해서 여왕이 나온 걸 확인을 하고, 여왕이 나왔으면은 아직 나오지 않은 왕대가 내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4시간 지나면 막 부수기 시작해요. 또 며칠 지나도 안 부수는 왕대도 있어요. 그러나 4시간 정도 지나면 부셔버리니까, 처녀왕이 나온 걸 확인했으면은, 이게 정상적이면 그냥 놔둬도 되고요. 왕대 하나만 남고 나머지는 다 폐기를 해도 되고, 모든 왕대 그냥 놔둬도, 첫 번째 처녀왕이 나오고 나면, 이게 세력이 좋으면 또 분봉에 나갈 수가 있으니까, 왕대를 없애버리든지, 그 왕대를 이용해서 또 분봉을 시키는 겁니다. 처녀왕이 딱 나온 걸 확인하고, 처녀왕을 포획을 하든지, 옆으로 소비를 옮겨놓고, 아직 터지지 않은 왕대가 남아있는 소비를 빼서 또 분봉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왕대가 바로 몇 시간 아니면 다음날 터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금방 분봉이 되죠. 이게 새로 분봉시키면 369니까 21일 걸리잖아요. 여왕이 나올 때까지. 그리고 나서도 또 교미하려면 한 10일 걸리니까 한달 걸린다고, 한 달. 그러면은 1년에 이거 잘못하면 한 번밖에 분봉을 못 시켜요. 이 벌통 많이 늘리고 싶으신 분들은 내 얘기를 잘 들으셔서 제가 말한 대로 여기 왕대가 한 20개 정도 혹은 10개 이상 생기면 첫 번째 처녀왕이 나왔을 때그 날짜를 잘 계산을 해서 아직 터지지 않은 왕대를 그첫 번째 나온 처녀왕을 포획을 하라고요. 제가 왕농 여왕 포획기 있어요. 그걸로 포획을 해서 아니면은 옆에 소비 붙어 있고 아직 터지지 않은 왕대가 남아있는 소비에 여왕이 없는 걸 만일에 확인했다면 그 소비를 빼내면 돼요. 그래가지고 분봉을 시켜서 여왕이 또 터지면 또 분봉을 시켜도 됩니다. 작년에 그렇게 3번을 내가 분봉을 했어요. 이게 여기서 왕대가 여러 개 남아있는 소비를 빼서 분봉을 시켰는데, 다음날이나 그 다음날 또 여왕이 나왔고, 아직도 터지지 않은 왕대가 있다. 그러면 그 왕대 또 빼서 또 분봉을 시킨다고요. 물론 봉충을 다른 소비에서 봉충 소비 하나씩 넣어줘야죠. 여왕만 달랑 남겨놓고 그럼 뭐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왕이 있는 처녀왕이 나온 소비에 하나 남겨놓고 다른 데서 봉충 소비 하나 넣어줘서 기본 세력은 유지를 시켜주고, 아직 터지지 않은 왕대가 남은 건 다시 또 다른 벌통에 넣어서 분봉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뭐 벌통을 수백 통씩 하시는 분들이야 2층으로 해서 한꺼번에 막 수십 수백 통씩 분봉을 시키겠지만 저는 예 책을 쓰는 사람인데 책을 쓰면서 지금 부업도 아니고 이게 취미 양봉이라고요. 이렇게 부업이나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저 같은 경우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잠깐 잠깐 이거 보는 거라고요. 나는 워낙 바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성황제로 분봉을 시켜도 전혀 문제가 없고, 글쎄요, 내 생각에 100통 이상 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